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올렸더니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아글레오 레마, 스노우 화이트는 그냥 더큰 화분에 분갈이만 했고요. 지리용은 전혀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이 아글레오 레마 엔젤은 분갈이 포기 나눔 해보니까 4개나 됐어요. 예. 사실 사무실로 가져가려는 욕심에 분갈이 한 건데, 두 개만 돼도 되거든요. 하나만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두 개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 얘는 세 개.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갑니다. 하나는 놔두고요. 예. 아휴, 얘가 제가 지금 포장을 잘 하거나, 잘 배송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700명 구독자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인터넷 배송을 하다 보면 돌아올 때 망가져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하고요. 예. 하여튼 아글레오 레마 4형제를 분갈이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욕심에 돈은 별로 안 들고 남편이 카드 한도를 정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더잘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잘 자란 거 하나씩 더 가져가려고요. 주거라고 또 노동자처럼 물론 노동 신성한 거죠. 하여튼 주거라고 가져갑니다. 또 사무실에 언젠가 제 사무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아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글레오 레마 다형제. 제가 키우는 거요. 여기 부산 집에서 아글레오 레마 스노우 화이트, 아글레오 레마 지리홍, 아글레오 레마 엔젤 4형제,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 3형제. 예, 얘네들 중에 분리해서 포기 나눔한 것들을 중에 한 개씩은 가져갑니다. 사무실로. 사무실에서도 기분 좋게 이 색깔 환한 이런 것들을 보고 행복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